아 근데 네. 정세훈 씨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네요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1위했어요? 음방? 어,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데뷔하고 나서 음방에서 첫 1위를. 와! 아니 감사합니다. 야 노래가 좋으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어 드디어 1위를 하는군요. 남자도 이렇게 달달하게 노래를 할 수 있구나. 용희도 잘해. 아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아우 남자가 이렇게 진짜 달달하게 할 수 있구나. 저 예. 야구 좀 나오라고 그렇게 구박하지 마. 아, 쳐다도 보기 싫어요. 아,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자 김영희님. 네 웃고 떠들다가 바로 발라드 라이브라니 우리 세훈이 역시 프로다. 서혜민님 가을 감성에 딱 어울리는 비가 온대 그날처럼 낙엽 밟으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 노래예요. 네. 아, 진짜 가을 감성이 확 느껴지네요. 아, 그죠. 용희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? 어, 일단 노래를 너무 편하게 하시니까 뭐 창렬이 형도 마찬가지지만 예? 저는 좀 약간 되게 약간 좀 인상 쓰면서 막 약간 예.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니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감성이 장난 아니잖아요. 아, 또 그, 있죠. 예. 어, 좀 이렇게 저 이렇게 편하게 노래하시는 분들 보면 예. 되게 부럽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임창정 선배님, 아, 뭐 창렬이 형님. 뭐. 근데 세훈 씨도 정말 옆에서 그러니까. 보니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예. 이렇게 부드럽게 게, 와. 노래를 소화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예, 3029님 정세훈 씨 첫 발라드 곡이라 라이브 할 때도 긴장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면서 감정 잡아요? 일단 제가 원래 기타를 항상 쳤어요. 제가 예. 노래보다 기타를 먼저 쳤어요. 그래서 이게 발라드가 또 손이 예. 중요하잖아요. 발라드 네. 부를 때 네. 원래는 기타 치고 하다가 네.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. 네. 그래서 좀 어색한 거지 때. 지금 계속. 네, 항상 올라가면. 손 네.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신경도 많이 쓰는 거 같고.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. 주머니에 컨셉으로 그냥. 이렇게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. 용희 씨는 어때요? 제가 약간 네. 그 라디오나 이렇게 네. TV 방송이 아니면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노래를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서. 네, 그래서 저는 좀 주머니에 넣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주머니에 손 넣지 마죠. 건방져 보이니까. 네네. 아, 세훈 씨는 괜찮아. 되게 태세 변하네. 그렇죠. 저 넣으면 바로 어, 금방 들어와. 누가 뭐 피디인 줄 알겠어? 지금 헤드셋 쓰고 있으니까. 아,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.